이 산신, 토지신 이런 분들한테 먼저 알리는 거예요. 조상님께 잘하면 덕을 보고요, 산신님께 잘하면 명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런 제사의 문화 자체가 자꾸만 없어져요. 용인 준자마마입니다. 묘제가 뭔가요? 묘제. 네. 자, 묘제 진짜 모르세요? 네. 자, 묘제는 어머니들이 산소 찾아가서 드리는 제사를 묘제라고 해요. 산소를 찾아가서 제사를 지낼 때는 제가 앞선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이 산신, 토지신 이런 분들한테 먼저 알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상을 차리잖아요. 내 조상님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차릴 거잖아요. 네. 과일도 가져가자고 할 거예요, 할머니가. 포도 가져가자, 밤대추도 가져가자고 하실 거예요. 술도 가져가고. 그거를 하나씩 더 챙기셔서 산신, 그 명당의 주인이에요. 그 산소 주인이 산신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산신 할아버지께 먼저 절을 하시고 음식을 조그맣게 차리고 산소 앞에 또 상을 같이 똑같이 차리고 산신 할아버지께 먼저 예의를 갖추시는 게 그 다음에 내 조상님께 하는 걸 묘제라고 그래요. 옛날에 여러분들 말이 있어요. 조상님께 잘하면 덕을 보고요, 산신님께 잘하면 명을 받는다고 했어요.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고 문화가 많이 변해서 이런 제사의 문화 자체가 자꾸만 없어져요. 후손들이 조상님을 섬겨야 되고 제사를 좀 지내주셔야 되는데 이런 신앙심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죠. 그래서 저렇게 간단한 것도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묘제라고 한 번쯤 고개를 갸우뚱거리신 분들이 있어요. 어머니들도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산소에서 드리는 제사를 묘제라고 합니다, 어머니들. 그러니 묘제를 지내러 가실 때는 산신 할아버지께 먼저 상을 차려드리고 내 조상님께 또 상을 차려서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내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조상님께 잘하면 뭐를 얻는다고요? 덕을 봐요. 산신님께 잘하면 명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묘제 찾아가서 이 제를 지낸다는 거는 참 깊은 뜻이고 좋은 뜻이에요. 어머니들 후손들을 데리고 손을 잡고 가실 적에 이렇게 좀 일러주세요. 그러면 상당히 좋을 겁니다. 오늘 묘제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익숙한 하신 분도 있지만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알더라도 가서 어떻게 지내는 게 좋은 건지를 먼저 알려드리는 게 산신님께 상을 차려서 절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조상님께 절을 하시면 좋은 일이 있어요. 상당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사의 한 일부입니다. 묘제라는 거 여러분들 산소에서 찾아가서 드리는 제사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